진짜 제이커리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요. 뭐 라이브러리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전문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 쉽게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블럭, 코드 묶음 그런 의미예요. 제이커리는 보통 자바스크립트 플레이머 라이브러리 API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사용하려고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요즘 제이커리 말고 비슷하게 따로 쓰는 게 뷰, 리액, 앵귤러 같은 계열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쓰려고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뭐 비슷한 의미예요. 전문 프로그래머가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얘가 50, 60 한 70은 60은 잡아먹는 것 같고 10% 30% 전체 지분 jQuery 과거 프로젝트는 거의 100% jQuery로 돼 있어요. 한 2, 3년 전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jQuery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 관련 프로젝트는 여전히 jQuery 많이 쓰고요. 개인 회사들 리액 많이 쓰고요. 뷰 앵귤러 거의 사장됐어요. 얘네들은 자바스크립트 쉽게 쓰는 방법들, 프레임워크들, 라이브러리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이커리랑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해도 100% 다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제이커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HTML DOM 조작해봤죠? 그다음 CSS 조작해봤죠? 이벤트 효과 해봤죠? 이런 것들을 jQuery로 할 수 있어요. 아작스도 jQuery와 AJAX를 제일 많이 써요. 요즘은 다른 거 패치가 나왔는데 HTML5에서는 다른 게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jQuery, AJAX를 제일 많이 썼어요. 얘도 많이 썼어요. AJAX는 뭐냐? 통신하는 거예요. 네이버 가면 어떤 애들은 화면이 갱신돼요. 이런 애들 클릭하면 화면이 갱신되죠. 근데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읽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애들, 뉴스, 날씨, 이네들은 화면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갱신돼요. 화면 깜빡깜빡 안 하고, 이런 주식 차트, 얘네 화면 갱신 안 해도 계속 데이터가 추가되죠. 새로 고침도 있네. 아닐 수도 있겠네. 하여간 이거 클릭하면은 새로 고침 되면서 화면 갱신 없이 여기가 바뀌죠. 이게 비동기 통신 방식 AJAX라 그래요. 보통 웹에서는 클릭하면 화면 갱신이 일어나요. 근데 AJAX는 화면 갱신 없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요. 자, 그게 AJAX 통신이라 그래요. 이때 데이터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JSON 많이 쓰고요. XML도 쓰고 HTML 비슷하게 쓰는 게 XML이에요. 태그 안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요즘은 JSON을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90% JSON인 것 같아요. 과거는 얘가 90%였는데 좀 규모가 큰 애들은 국가 관련 프로젝트는 XML 여전히 지원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신규는 JSON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비동기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 주고받을 때 쓰고요.
그때 쓰는 통신 방식은, 데이터 형식은 제이슨 많이 쓰고요. XML도 쓰긴 하는데 거의 제이슨 써요. 이동기식 통신할 때, 얘 자바스크립트로 짜면 엄청 빡센데, jQuery로 짜면 몇줄안 돼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할수 있는 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jQuery예요. 자, jQuery를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구현부가 본인 파일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CDN이라고 그러죠. 웹에서 직접 나 jQuery 쓸 거니까 jQuery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해 줘. 그런 의미예요. 얘를 추가하면 요거 직접 쳐서 들어가 보면 화면에 jQuery가 떠요. 읽기는 어려운데 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밑에서 바디 부분에서 jQuery를 사용하고 싶다. 어디든 아니지. 하여간 자바스크립트 요 jQuery를 쓰고 싶다. 상단에 얘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jQuery 문법은 아주 간단해요. 달러 하고요. 달러 하고 가로에 선택자를 넣어요. 찾아서 실행 변경하고 찾아서 변경하고 선택자로 찾아서 변경하고 찾아서 변경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찾아서 클릭 이벤트 추가하고 잡아서 토글 이벤트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찾아서 레디 기능 추가하고 레디는 온 로드랑 비슷하네요. 찾아서 변경하고 CSS랑 좀 비슷하죠? 여기 안에 쓰는 것 자체도 찾는 것도 선택자로 찾아요. 다예요, 문법. 달러는 잘 보면은 달러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함수 변수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를 실행하죠. 리턴 값이 객체예요. 점 실행 메소드 넣은 거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내부적으로 얘 jQuery라고 돼 있어요. jQuery 바 jQuery 달러는 jQuery 달러는 jQuery 이게 뭐예요? jQuery라는 함수 이름이랑 달러라는 변수랑 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취급하면 원래 함수 호출할 때 jQuery 이런 식으로 호출하죠. 달러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우면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함수 실행하고 리턴 되는 값이 객체여서 점 실행한 거예요. 자, jQuery 쓰려고 상단에 추가했고요. CDN 추가했고요. document.ready 펑션. document.ready 펑션. 뭘 의미하죠? 잘 보세요. 이게 함수 실행하고 .ready 펑션. 이게 이벤트 핸들러예요. 앞에 게 onRoad랑 같으네요. 또 이렇게 쓰면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서 외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onRoad랑 같은 애다. 그냥 외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얘밖에 없어서 특이한 게 얘밖에 없어서 document.ready document에다가 onRoad 이벤트 추가한 거예요. ready 100%는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온로드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실행해라 그런 의미예요. 얘네들이 바디에 있기 때문에
얘도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못 찾죠? 그래서 화면이 얘 온 로드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얘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되도록 최상단에 넣으셔라. 문제가 안 생기고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위치가 변경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순서를 조심하시고요. 자, 봅시다. 토글 버튼을 찾았어요. 토글 버튼 이렇게 찾았죠. 얘를 찾아가지고 짜온 클릭, 클릭 이벤트를 추가했어요.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는데 얘는 jQuery로 한 거예요. 찾아서 변경하고, 찾아서 변경하고. 버튼 토글 버튼을 클릭하래요. 이거 클릭하래요. 그랬더니 안에 이벤트 핸들러예요. 클릭 이벤트. 이벤트죠? 얜 이벤트 핸들러. 찾아서 대상 찾아서 얘를 찾아서 버튼을 찾아서 점 클릭 클릭 이벤트를 추가했는데 클릭하면 뭘 하느냐 jQuery가 또 있네요. 얘를 찾아서 토글 하래. 토글의 의미가 뭐예요? 상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누르면 생기고 누르면 없어지고 상태를 CSS를 상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반복하는 거예요. 찾아서 톡을 하래요. 여기 div 있죠? 처음에는 얘가 display non 돼 있네요. 안 보이겠네. 다시 누르잖아요. 그럼 보여요. 글씨 이 버튼을 누르면 얘를 찾아서 톡을 안 보였던 거를 보이게 비저블로 바꾸겠죠? 또 클릭하면 다시 안 보이게 또 클릭하면 보이게 또 클릭하면 안 보이게 자 이게 가장 간단한 jQuery 예제예요. 한번 실행 HTML 해서 이거 드래그해서 넣던가 하셔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든가 좀 해보세요. 중요한 점 얘를 CDN jQuery 쓰려면 추가하는 애고요. 이 안에 jQuery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자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스크립트에서 온로드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버튼 클릭 이벤트 추가 div 토글 기능 추가.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밑에 my div가 보였다 안 보였다 토글이니까 상태가 계속 바뀌어요. 버튼 누를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게 돼요. 자 확인하는 시간 드려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자 다 했으면 다음 것도 해보세요. 다음 거는 뭐냐면은 hide.hide 숨기는 거예요. 앞에 거를 숨겨요. 안 보이게 해요. 앞에 거를 안 보여요. 딕스 다운표 안 붙었죠? 아마 붙어도 동일하게 동작할 것 같아요. 딕스 자기 자신 버튼이 여러 개 있어요.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딕스는 이 버튼에 해당되고요. 얘를 클릭했어요. 디스는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얘를 의미해요. 버튼 클릭 하이드 디스를 숨기면 버튼이 자기가 클릭한 버튼이 사라져요. 얘가 사라져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사라지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사라져요. p는 p태그 모두 숨기는 거고요. 점 테스트는 css 선택자랑 똑같아요. 배웠었죠? 점 테스트 클래스가 테스트인 모든 요소가 숨겨지고요. 샵 테스트 아이디가 테스트인
모든 애들이 사라져요. 그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여기까지. 처음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에 한 개 더 있네. 자,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온 윈도우.온노드랑 비슷한 애. 이거 아까 이게 온노드랑 동일한 애라고 그랬죠? 도큐먼트.온노드랑 비슷한 애네. 하여간 뭐 윈도우.온노드나 뭐 도큐먼트.온노드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얘를 줄여서 아주 다양하게 써요. 원래 이 달러도 줄인 거예요. 원래는 jQuery 도큐먼트 달러가 jQuery 달러 대신에 jQuery 쓰면 돼요. 근데 뭐 줄여서 달러로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줄여 쓰는 방식이 상당히 많아요. 얘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제일 짧아서.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게 있다 온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남은 시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별은 모두 찾는 거고요. 디스는 자기 자신 찾는 거고, 핏태그 중에 .intro라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p.first가 있고 p.first.child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카페에 가셔가지고 first하고 first.child 매번 헷갈리죠.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죠. ul 태그가 두 개 있고 ul li first 얘는 ul 자손 li를 찾아가지고 요거 의미에 ul 자손 li를 찾아가지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해요. first 찾은 거에 첫 번째예요. 찾은 거 ul 밑에 li를 찾아서 찾은 거에 첫 번째를 리턴해요. 자, 여기서 ul 밑에 li는 누구예요? 한 칸 띄웠으니까 자손이고요. ul 밑에 li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또 있어요. 얘도 선택이 돼요. ul 밑에 li 여섯 일곱 얘 이렇게 쭉 선택이 돼요. 근데 많이 찾아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찾은 거니까 얘만 추적이 되겠죠. 찾은 거의 첫 번째 li ul li.first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얘만 추적이 돼요. 그 다음에 ul 밑에 li.firstchild 얘의 의미는 똑같이 ul 밑에 li를 찾는데 찾은 것이 첫 번째 자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이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ul 밑에 li 요 죽은 거는 다 찾아지겠죠. li 태그 다 찾아져요. ul 밑에 있는 li 태그니까 자손이니까 다 찾아져요. 근데 첫 번째 자식이냐
얘는 첫 번째 자식인가요? 보시면 유엘의 첫 번째 자식은 피테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 아니죠. 선택이 안 돼요. 두 번째 자식이죠. 얘도 두 번째 자식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LI가 첫 번째 자식이죠. 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 LI가 첫 번째 자식, UL의 첫 번째 자식이죠. 얘는 두 번째 자식이죠. 다음 거 볼까요? 얘도 같이 같은 파일에 있으니까 얘도 찾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식이니까 찾으시겠죠. UL의 첫 번째 자식. 얘는 첫 번째 자식이 아니죠. 첫 번째 자식이죠? 아니죠. 요 세 개가 찾아져요. 두 개의 차이를 뭐 맨날 헷갈려서 퍼스트 쓸 때 이런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고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있으면 그때 좀 찾아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UL, LI, 땡, FIRST UL 자손 중에 LI 태그 찾아가지고 첫 번째 거 다 찾아지니까 얘가 첫 번째죠? 얘가 출력이 되겠죠? 얘만 위에 요거 같은 경우 찾은 거에 첫 번째니까 한 개만 선택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UL 밑에 LI 태그 중 첫 번째 자식인 애만 찾아져요. 얘는 P 위에 UL의 첫 번째 자식은 P 태그니까 선택이 얘는 두 번째 애니까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된다고요. 얘는 LI가 첫 번째 자식이죠. UL의 자식인데 첫 번째 자식이니까 선택이 된다고요. 두 개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다 찾는 거고 자기 자신만 찾는 거고 P 태그 중에 인트로 클래스가 붙은 P 태그만 찾는 거고 P 태그를 찾아서 첫 번째 것만 리턴하는 거고요. 얘는 UL 한칸 띄우면 자손이라고 했죠. UL 자손 중에 LI를 찾는데 찾은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그 얘기고요. 얘는 UL 밑에 LI 태그들 중에 해당 태그가 첫 번째 자식일 경우에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속성이 HREF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A 태그를 가지고 있고 속성이 타겟이 있는데 그 값이 밑줄 블랭크인 경우에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얘는 블랭크가 아닌 경우에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예제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여기 밑에 또 있네. 땡 버튼. 버튼 요소를 선택한대요. 인풋 타입 중에 버튼 있죠? 버튼 태그가 아니에요. 아, 버튼 태그도 되고 타입도 되네요. 우리 HTML 태그 버튼 할 때 이런 태그 있죠? 이런 태그들. 그리고 인풋 타입 여기다가 버튼 넣을 수 있나 봐요. 얘도 찾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된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면 그냥 클래스를 추가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뭐 이게 가능하대요. TR 태그 찾았는데 걔가 짝수 번째 있냐 홀수 번째 있냐 이렇게 쓴대요.
문자 10페이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벤트 제이커리에서 이벤트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이벤트 이름을 메소드 명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이커리로 찾아서 .이벤트 이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콜백 함수 이벤트 핸들러 기술을 하시면 돼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찾아서 클릭 이벤트를 등록했네요. 더블 클릭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변경하래요. 더블 클릭 이벤트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들어오면 텍스트는 아까 값을 읽어온다 그랬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값을 읽어오고요. 이렇게 값을 넣으면 이 데이터가 찾은 거에 텍스트로 변경이 돼요. 문자열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텍스트 찾은 데에 해당 문자열을 입력하고 싶으면 점 텍스트 하시면 이 문자열이 입력돼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들 키프레스, 키다운, 키업 비슷비슷한 애들이고요. 이게 이건 맞나 모르겠네. 뭐 맞겠죠? 키 눌렀을 때 이벤트 점 키코드 아닌가? 뭐 얘도 되나봐요. 확인. 챗GPT에 좀 물어봐요. 걔가 만들어준 코드여서 우리는 이벤트점 키코드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요 이벤트에서 추가 정보 얻은 거고요. 키가 눌렸다 띄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키 눌려졌을 때, 키 떨어졌을 때 이벤트요. 키 관련 이벤트 사용하는 방법 기술했고요. 폼 태그에 이벤트 등록했어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브밋, 체인지.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면서 커서가 여기 이렇게 껌뻑껌뻑 뜨면 포커스 받았다 그래요.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요. 다른 박스를 클릭하면 얘가 포커스를 잃어버려요. 블루어라 그러고요. 블루어. 포커스 잃어버리는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다른 페이지에 전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런 이벤트를 서브밋 이벤트라 그래요. 체인지는 요 선택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사용자 입력이 바뀌죠. 체인지 이벤트라 그래요. 사용자 입력이 바뀌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간에 보면 매개 변수에 이벤트 관련 추가 정보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벤트 이렇게 있네요. 이벤트 점 디폴트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이게 뭐냐면은 기본 이벤트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등록 안 했는데 발생하는 이벤트 기본 이벤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A 태그 어때요? 얘 클릭하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죠. 기본 이벤트로 다른 페이지 이동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서브밋 버튼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해요. 그 작업을 안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서브밋 이벤트의 기본 이벤트들 안 쓰고 싶어요. 요거 써주시면은 기본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안 해요. 멈춰버려요. A 태그 마찬가지예요. 기본 A 태그 클릭하면 기본 이벤트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싶으면 클릭 이벤트에다가 기본 이벤트 막으려고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 이동 안 해요. 기본 이벤트 막고 싶으면 이벤트 객체를 얻어와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 평상시 얘가 없으면 전송 서브밋 버튼 누르면 얘는 지금 이동할 페이지를 안 썼어요. 액션 속성을 안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보통 있으면 자기 자신 페이지 말고 다른 여기 정의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걔를 막는 거예요. 서브밋 누르면 이동하는데 서브밋 이벤트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동을 안 해요. 기본 이벤트 막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밸류 사용자 입력을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this 점 밸류 이 체인지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아, 여기네. 밑에 거네. 여기죠? 얘 값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여기 this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입력한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밸류에 저장을 해요. 얘 밖에 입력할 때마다 얘가 뭐야? 점 텍스트에 문자를 넣으면 요 문자열로 변경이 돼요. 밑에 있나봐요. 여기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요 p 태그 안에 나타나요. 그 작업한 거예요. 자, 복잡한 내용이 몇 개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사용자 입력 서브밋 버튼 누르면 액션 태그에 정의되어 있는 페이지로 자동 이동해요. A 태그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자동 이동해요. 그런 거를 기본 이벤트라 그래요. 그 기본 이벤트를 막고 싶으면 서브밋 얘는 A 태그는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 폼 태그는 서브밋에서 하시면 돼요. 서브밋 이벤트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폼 태그의 서브밋 이벤트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막으려고 prevent default 했어요. 매개변수 이벤트 이거 추가 이벤트 정보를 갖고 있는 매개변수가 넘어와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prevent default 기본 이벤트를 막은 거예요.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form 태그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로 가는 걸 막아서 화면에 alert을 띄워주죠. 막고 얼롯을 띄워줘요. 기본으로 제공한 이벤트를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change 사용자 입력하면 사용자 입력이 바뀌니까 change 이벤트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입력하면 change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게 발생하는데 this.value 이 change가 이 텍스트 박스에서 발생하니까 this는 이 텍스트 박스가 될 거고요. 점 밸류 사용자가 입력해서 바뀌겠죠? 그 입력한 값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점 밸류 점 html 점 텍스트 html로 읽어와 사용자 입력으로 읽어와 텍스트로 읽어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것들이죠. jQuery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되고요. 값을 세팅할 때는 여기에 세팅할 값을 넣어주시면 다운표로 묶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읽어올 때는 매개변수 없이 노출하면 되고요. 값을 세팅할 때는 다운표 안에 세팅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읽어왔으니까 사용자 입력을 읽어와서 change result 점 텍스트 여기 텍스트로 넣어주란 의미죠. 이 문자를 넣어주란 의미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은 값이 new value니까 입력할 때마다 이 p 태그에 이 텍스트 박스랑 동일한 문자열이 찍히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드 화면이 다 불려진 다음에 리사이즈 화면 크기가 브라우저 크기를 변경한 다음에 포커스 텍스트 박스가 선택됐을 때 블루어 다른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서 현재 포커스 받은 애가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블루어 이벤트가 발생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css.css css를 변경할 때 써요. 요 css를 얘로 변경 이 css를 얘로 변경 그런 내용이고요. .on 이벤트는 찾은 .이벤트 이름 이런 식으로 callback 함수를 기술했죠. 이벤트 핸들러를 기술했죠. 권장하지 않아요. on 메소드를 쓸 걸 권장해요. 윈도우.on 하고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쓸 걸 권장해요. 위에 썼던 이벤트들을 이런 식으로 쓸 걸 권장해요. 포커스 이벤트 이렇게 쓰지 말고 .on 포커스 펑션 어쩌고저쩌고 on 이벤트를 메소드를 쓸 걸 권장해요. 됐죠? 나머지는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한 거 확인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드를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찾아서 fade in 이게 천천히 이렇게 보이는 갑자기 확 나오면은 보기 안 좋죠. 스무스하게 천천히 이렇게 딱 보이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좀 더 보기 좋겠죠. Fade in 천천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어떤 게 있는데 한 번에 탁 보이면은 별로 안 이쁘죠. 천천히 보이게 하면 좀 스무드 부드럽게 보이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Fade in 천천히 보이게 하고요. 천은 시간이에요. 1초 동안 천천히 보이게 하는 작업이에요. Show 하면 한 번에 탁 보여주잖아요. 그게 천천히 보여줘요. 투명도가 완전 투명이었다가 1초에 걸쳐서 불투명으로 딱 바뀌어요. Fade out 반대고요. 천천히 나타나는 거고 천천히 사라지는 거고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창문에서 슬라이드 내려오듯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박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안 보여줄 때 박스가 이렇게 슬라이드 걷듯이 위쪽으로 쭉 이동해서 안 보이게 돼요. Fade toggle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Toggle Fade
서서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나가고 요 작업을 클릭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점 애니메이션 위드 200 투명도 오퍼시티 0.5 마진 레프트 50 기존의 다른 형태의 엘리먼트를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1초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추가할 수도 있어요. 다음 이 밑에 이제는 뭐 이런 거예요.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 클릭하면 박스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얘 클릭하면 밑으로 이동하고 또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클릭하면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화면에 요 DIV 박스가 뱅글뱅글 돌게 해놓은 예제예요. 자, 여기 오전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요 예제까지 확인해보세요. 자, 카페에 CSS 좀 올려놨어요. 있긴 한데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CSS는 스타일 시트 적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add pro attr 얘네들은 HTML 속성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두 개는. 얘는 스타일 시트 걔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변경할 때는 예제를 좀 볼까요? 이렇게 한 개만 변경할 때는 key value 하나의 속성 변경할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읽어올 때는 앞에 거 하나만 쓰면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와요. 그리고 세팅할 때 한 개의 속성을 변경한다 앞에 키 뒤에 밸류 문자열로 쓰시면 되고요. 한 번에 여러 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JSON 이용해서 키 밸류를 넣으시면 돼요. JSON 형태로 키 밸류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쌍따옴표 평상시 문자열 쓸 때는 쌍따옴표 JSON 만들 때 키값에 쌍따옴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여기에 짝대기 있죠 가운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마이너스 연산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쌍따옴표 없으면 에러 날 거예요. 반드시 쌍따옴표 해서 폰트 짝대기 사이즈 이런 식으로 키 밸류 짝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SS 이런 스타일 시트를 한 번에 적용하고 싶으면 이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add 하시면 돼요. 클래스 하면은 요 스타일 시트가 찾은 거에 한 번에 클래스가 적용이 되고요. 제거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추가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읽어올 때는 키를 쓰시면 되고요. 읽어오기. 자, 정리해보면 하나의 속성 변경할 때는 문자열 두 개에서 키 밸류 하시면 되고요. 키 밸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한 번에 바꿀 때는 JSON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짝대기 있어가지고 문자열 변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정의한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CSS를 추가하고 싶으면 add 클래스 이런 식으로 위에 점 하이라이트 이렇게 CSS 만들어 놨죠. 상단에 추가 걔를 제거하고 싶으면 토글로 쓰고 싶으면 토글은 뭐예요? 클릭하면 요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고 다시 클릭하면 제거되고 또 클릭하면 적용되고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특정 스타일 시트를 읽어보고 싶으면 점 클래스하고 문자로 쓰시면 읽어와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스타일 시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텍스트, HTML, value 이런 애들은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inner text 또 inner HTML 찾아서 inner text 찾아서 inner HTML 찾아서 value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Query에서는 value는 value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HTML은 이렇게 텍스트는 예 얘네들 대처한 거예요. 찾아서 점 찍고 텍스트 HTML 밸류 값을 읽어올 때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찾은 거에 값을 읽어오고요. 해당 값들을 읽어오고요. 요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쓰기가 돼요. 찾은 거에 요 내용을 쓰게 되죠. 텍스트로 쓰고 HTML로 쓰고 사용자 입력으로 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 관련 코드가 없네. 요거 제가 복사해서 얘도 카페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있는 코드로 확인해보세요. 자, 확인해보세요. 요 예제 제가 아까 그거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자, ATTR 얘는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속성 HTML 속성 아까는 CSS 변경하는 거고요. ATTR 여기다가 속성 뒤에 속성의 값 그럼 해당 속성을 뒤에 있는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 얘도 JSON 형태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속성을 처리할 수 있어요. 4개 변수로 JSON 넣었죠. 읽어올 때는 하나의 속성만 넣으면 뒤에 있는 값이 읽어올 수 있어요. 이런 애들 사용하다 보면 콜백 함수가 있어요. 콜백 함수 이렇게 속성 4개 변수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얘 뭐 하는 애냐면 기존 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찾아지겠죠. 처음 돌 때 i는 0 두 번째 돌 때 1 이 앞에 찾은 게 여러 개예요. 세 개 다. 그럼 처음 거 돌 때 i는 0 두 번째 돌 때 1 세 번째 돌 때 2 값을 가져요. i 값은 오리지널 밸류는 원래 href의 원래 값 여기 네이버 연결돼 있으면 첫 번째 돌 땐 네이버 다음 연결돼 있으면 다음 여기에 다음 ATTR 속성 이전 속성 값이 들어가고요. 리턴된 값이 변경된 속성 값이에요. 변경된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하나만 있으면 뭐 문제 안 되는데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찾은 게 세 개예요. 처음 돌 때 i는 처음 돌 때 0, 1, 2 그 값을 가지고요. 오리지널 밸류는 원래의 값을 가지고요. 리턴 값은 원래의 값 읽어다가 변경된 값을 리턴해줘요. 오리지널 밸류에는 이전 값, 리턴은 변경된 값. 그러면 배열이 재구성되겠죠? 이거 변경된 값으로 세 개 플러스 알파 변경된 값으로 값이 바뀔 거예요. 이런 배열을 생성해요. 그럴 때 쓰는 함수예요.
잘안 쓰니까 버립시다. 난이도에 비해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아까 CSS 예제 여기도 있나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돔 리무브하고 엠프티가 있네요. 리무브, 엠프티. 리무브는 제거하는 거고요. 엠프티는 비우는 거예요. 얘는 뭘 제거하고 있나?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있네요. 컨테이너. 자, 여기 딱 들어왔어요. 이 컨테이너죠? 얘를 엠프티 하면 이게 제거되는 거죠. 요게 삭제돼요. 비우 컨테이너는 남아요. 엠프티의 경우 컨테이너는 남아요. 리무브인 경우에 자기 자신도 제거돼요. 요 div를 찾았어요. 리무브하면 요 div를 포함한 밑에 있는 모든 게 삭제돼요. 엠프티하면 컨테이너는 남기고 안에 있는 게 삭제가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jQuery로 DOM 객체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는 뭐 create text, create node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방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jQuery는 그냥 문자열에 넣으면 만들어져요. 쌍따옴표 달러 쌍따옴표 안에 이 문자를 그냥 넣으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본인이 만들고 싶은 태그 문자열로 만들면 그냥 만들어져요.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jQuery로 append 새로운 태그들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body.append. body를 찾아가지고 document body를 찾아가지고 자식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추가해요. p 태그 추가, test 얘 추가하고 또 그 다음에 얘 추가하고 얘는 p 태그 안에 text 얘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추가했어요. 얘도 텍스트는 추가되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추가했어요. 같은 거 세 개 추가되겠네요. 추가하는 세 가지 방식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얘 append, prepend 어떤 대상을 찾았어요. 여기 데이터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식 데이터로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 하면 여기 append 하면 얘를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append 하면은 마지막 자식으로 추가돼요. prepend 하면은 위쪽 자식으로 추가돼요. prepend 또 하면 이 위에 또 들어가겠죠. 위쪽으로 추가할 땐 prepend, 아래쪽에 추가할 땐 append, 찾은 애 자식으로. after before는 다음이요. 이게 형제 노드 추가해요. 이거 찾아가지고 얘 다음 형제 여기 다음 형제로 추가하고 싶으면 비퍼 이전에 애프터, 애프터를 추가하면 위쪽에 쌓여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어펜드, 프리펜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가 이 기준이 되는 엘리먼트를 찾아요. 그래서 얘 자식으로 추가하고 싶으면 밑에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 하시면 되고요. 얘를 찾아서 위쪽으로 추가하고 싶으면 위쪽 자식으로 추가하고 싶으면 prepend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쪽에 추가하는 건 append 하시면 되고요. 찾은 거에 형제 위쪽 형제로 여기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면 비포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 after 하시면 되고요. 형제 노드는 비포 after 자식 노드는 prepend append
하시죠. 코드 보고 확인하세요. 27번 27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해보세요. 보니까 시블링스 되어 있네요. 시블링스 얘는 NIS Child 3 얘가 이 찾아가지고 세 번째 자식을 유의하는 것 같아요.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1, 2, 3 첼리가 선택이 돼요. 이러면 첼리가 선택이 되고요. 얘를 찾아가지고 점 시블링스 형제들을 다 생성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찾는 거예요. 체리를 찾아서 형제를 시블링에 넣었어요. 형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네 개 찾으면은 이렇게 배열 형태로 사과, 바나나, 형제니까 체리는 안 들어있고 딸기, 포도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LI 태그를 찾아가지고 엔스 차일드 3 세 번째 자식 얘가 선택이 돼요. 얘를 찾아요. 점 시블링 얘 형제들이니까 얘를 제외한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가 네 개가 선택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점 랭스 하면 네 개 들어있으니까 4라고 찍혀요. 자, 아까 이게 체리였죠? 체리.next의 텍스트. 체리, 넥스트는 다음 형제예요. 딸기가 되겠죠? 점 텍스트. 딸기라는 문자열이 찍힐 거예요. 체리, 넥스트, 텍스트. 딸기가 찍힐 거고요. next all. 걔는 다음 형제 노드를 다 찾는 거예요. 체리를 기준으로 넥스트는 딸기고 넥스트 올은 딸기랑 포도예요. 딸기하고 포도가 찍힐 거예요. 넥스트 올 점 텍스트 반복하면서 이 리턴 되는 게 여러 개면 한 개씩 반복해요. 딸기 지키고 또 돌아서 포도 지키고 그렇게 돼요. 나머지 모든 형제 노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until 어디까지 찾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딸기까지 찾는데 contains 딸기라는 문자열이 담겨져 있는 데까지 찾는 거예요. 자, 체리 있고 딸기 담겨져 있는 데까지 찾으니까 딸기만 나오겠네. 포도 담겨져 있는 데까지 찾으면 딸기 포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딸기까지 찾네요. 포도 넣으면 포도까지 찾을 거예요.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딸기까지 찾았으니까 딸기만 선택이 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이게 가운데죠. 가운데 체리였어요. 사과, 바나나, 체리, 딸기, 포도가 있는데 가운데 거 체리의 넥스트의 텍스트. 딸기가 출력된 거고요. next all 딸기 포도 출력이 되는 거고요. next all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고 점 찍으면 한 개씩 반복되면서 실행이 돼요. 딸기 포도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xt all 기준으로 이후에 나오는 거 다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은 특정 애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설정된 애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설정된 애가 누구예요? 딸기죠? 그럼 체리부터 딸기까지 찾는 거죠. 포도면 체리부터 포도까지 찾는 거고요. 딸기니까 아마 딸기만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revious.text 형제 노드의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나나. 바나나가 출력이 되겠네요. 얘가 체리라 그랬으니까 점 previous 형제 노드 중에 위쪽으로 텍스트를 출력하니까 바나나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evious all 다 찾을 거예요. 그럼 체리 기준으로 위쪽 다 찾으니까 바나나 사과가 찾아지겠네요. 그리고 위에 거 전부 텍스트를 출력하래요. 바나나 사과가 출력될 거고요. previous until 사과까지 찾으래요. 여기 설정되어 있는데 까지 찾으래요. 그럼 사과까지 찾겠죠. 땡 contains 사과란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 사과 바나나가 선택이 되겠네요. 바나나 넣으면 바나나까지 제일 위쪽에 있는 바나나까지 찾겠죠. 사과 있으니까 사과까지 찾을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엘리먼트 노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태그들이 있어요.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1, 2, 3, 4, 5 부모겠죠? 부모 div 3을 찾아서 얘 시블링스를 출력해라. 그럼 1, 2, 4, 5가 출력이 되겠네요. 3은 선택이 됐으니까 시블리어스 넥스트 출력해라. 다음에 오는 애니까 4가 출력이 되겠네요. 이전 거 출력해라. 프리비어스 프리비까지만 이전 게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프리비어스 올 하면은 위쪽 거 다 출력하는 거고 next all 하면 아래쪽 거 다 출력하는 거고 until 어디 어디까지 딸기까지 여기 1 하면 1번, 1번까지 3에서 1번까지 찾는 거고요. 2 3에서 2번까지 앞에 찾은 애가 3이잖아요. 형제 노드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있네. 요 메소드들이 몇 개 더 있어요. First 일치하는 요소 중 첫 번째 찾는 거고요. Last 마지막 찾는 거고요. 이퀄 일치하는 애 찾는 거예요. 이퀄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찾았어요. 실행 결과 여러 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 찾으려면 찾은 애 점 이키 0 이렇게 쓰면 찾은 애들 중에 0 번째를 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1 넣으면 얘를 가져오는 거고요. 리스트에 get 메소드 같이 get 0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0번째 위치한 데이터를 읽어오죠. 이 키 앞에 jQuery로 찾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점 이 키 해가지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필터 찾은 것 중에 걸러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not 여기 지정된 걸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제를 볼까요? AI를 찾았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 중에 퍼스트의 텍스트래요. 첫 번째 텍스트 항목 1이 출력이 되겠네요. 라스트의 텍스트래요. 앞에 거 똑같죠? AI 다섯 개 찾아서 마지막에 텍스트니까 항목 5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항목 5. 그 다음에 AI 다섯 개를 찾았어요. 그 중에 2의 텍스트래요. 얘는 찾은 거 인덱스로 접근하라 그랬죠? 0이 들어있으면 예, 1이 들어있으면 예, 2가 들어있으면 예에 해당하겠죠. 예 텍스트를 출력하래요. 항목 3이 출력되겠죠. 항목 3. 그 다음에 필터 AI를 찾았어요. 그럼 요 네 다섯 개가 찾아지겠죠. 그 다음에 필터 펑션 리턴했어요. true false가 리턴되는데 this죠. 요 함수가 li 다섯 개니까 다섯 번 실행이 돼요. this는 첫 번째 돌 때는 예 이거 자체가 this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돌 때는 이거 자체가 this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돌 때는 이거 자체가 해당이 되고요. 점 텍스트 인클루드 2. 처음에 돌 때 2가 없으니까 false가 리턴 되겠네요. 그럼 사라지겠네요. 검색되지 않아요. 2가 있네요. 검색이 되겠네요. true가 리턴 되겠네요. 실행결 include 2. 2가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true false가 리턴 돼요. 얘는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그렇게 되겠죠. 그럼 실행된 결과는 항목 2만 필터 items에 들어가 있겠네요.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찍으면 배열 안에 항목 2가 찍히겠죠. 항목 22 있으면 두 개가 찍히겠죠. 배열로 리턴 되니까요. 리턴 값이 true인에만 걸러내는 거예요. 낫은 li를 찾았어요. 다섯 개가 선택이 되겠죠. not contain 2. 2가 포함되지 않은 애만 찾으래요. 그러면 얘만 빼고 나머지 4개가 선택이 되겠죠. 점 텍스트 배열로 리턴 되겠네요. 찍으면 항목 1, 항목 3, 항목 4, 항목 5가 리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설명은 다 됐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